합이야, 시총 1800억. 그렇죠. 당기순이익이 200억. PER이 10이 안 되는. 너무 좋은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 회사도 너무 좋은 회사예요. 저도 예전부터 시총이 1000억이 안될 때부터 투자했던 회사인데요. 700억, 800억 할 때부터. 제 블로그에도 몇 번을 올렸던 종목이죠. 이 회사도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지 않으면 주가가 상승이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요, 이 가격에서 지금 팔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좀 있다, 회사들은. 물론 좋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실적이 더 성장을 해야 더쭉 오르지 않을까. 성장폭이 매년 이렇게 비슷하게 오르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오르는 종목이 갑자기 올랐다 하면, 그 다음에 횡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줘야 주가가 더 올라갑니다. 근데 가비아는 어쨌든 좋으니까 언젠가는 또 오르겠죠. 더 크게. 그래서 이 회사는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번에 크게 올랐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이렇게 U자형 만들면, U자형 만들면, 그때 들어가자. 모양 만들면. 아직 컵이 아니다. 컵을 만들면 들어가자. 그래서 유튜브 가비아도 있었었고, 유튜브 광고 하는 회사들, 유튜브 광고하는 회사들도 꽤 많았었는데, 그런 회사들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방송 송출 업체고, 방송 제작, 개인을 상대로 한 개인들. 이게 근데 방송 송출, 네, 송출? 로 치면 검색이 잘안 돼요. 홈쇼핑만 나와. 검색이 잘안 되더라고. 해봤는데. KMH는 또 요즘 많이 올랐으니까 빼고. 이 식으로 검색을 해봐야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아니고 방송 이런 뭐 테크주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 검색을 하고요 오늘은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서 주말을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색하면서 또 내년도 투자할 종목을 선별을 해놔야죠 EDGC는 이거 저기 최근에 많이 오르지 않았나? 자꾸 나오네. EDGC.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걸로 기억나는데. 어우, 5천억? 그래,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 아, 이런 거는 빼버리고. 내가 실적도 안 좋은데. 그래, 얘 뭐, 바이오 한다고 그랬었어. 와이즈 버즈. 와이즈 버즈. 혹시라도, 이런, 이거는? 왜 이렇게 됐지? 뭐야? 딱 맞아? 기업이 뭐 아무것도 없어? 스펙 합병이라 그런가? 아, 근데 신기한 회사네. 혹시라도 만약에
이 회사는. 모바일 광고의 기회. 뭔가 좀 재밌어 보이는데. 왜 실적이 왜 나오네? 아, 근데. 매출액이 왜, 있지? 뭐 하는 회사야, 이거? 혹시라도, 동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투자하는 종목이, 개인 방송, 방송 송출, 유튜브, 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수혜주 그런 종목들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꼭 종목 이름을 남겨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다음부터는 영상을 잘 만들게요. 꼭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저는 좀 더, 오늘은 계속 검색을 하고 공부를 할게요. 이거, 이런 영상은 찍어봐야 말도 안 할 테니까. 여기까지 영상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즈 버즈. 아, 너무 일찍 일어났나? 주말인데? 퓨처스 트렌드 네트워크? 봤어. 얘도 좀 들어봤던 것 같은데. 수많은 뭔가 유튜브 방송인 마케팅 플랫폼. 내가 몰라서 그렇지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몰라서 못 찾는 거지. 수혜주가 있을 거라고. 고수들은 아마 그런 종목을 찾아서 진입을 해놓고 있었겠지? 그리고 알려지지 않았을 테고. 피열 113. 이제 80억. 아, 이거였구나. 야, 옐로 디지털 마케팅 하던 거. 맞아.